대한민국 격투기를 이끄는 최고의 파이터들. 그들에게 남은 또 하나의 사명. 차세대 스타 파이터를 발굴하라. 격투기 선수라면 누구라도 꿈꿀 최고의 무대 엔젤스 파이팅. 그 꿈의 무대에 설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신인들을 위한 새로운 원석 찾기 프로젝트. 꿈을 간직한 전국 각지의 숨은 실력자들. 그들을 위한 힘찬 여정이 시작된다. 리얼 격투 서바이벌 엔젤스 히어로즈. 정말 멋진 우리나라의 정말 멋있는 신인들을 발굴해서 정말 엔젤스 파이팅이라는 그 무대까지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세계 최초 자선 격투기 단체. 스포츠 업계에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회할 때마다 다섯 명의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그 수술로 인해서 아이들은 수술해서 건강을 찾는 겁니다. 또 많은 고무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엔젤스 파이팅입니다. Well, I'm just a fool for you and I think I'm going crazy. I can't control myself. 보자고요. 예예. 예. 안 돼 진짜 해봐. 어. 잘했어. 동네 형들한테 맞기 싫어서 처음 시작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급식 중에서는 제가 제일 센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성인들이랑 한번 붙어봐야겠다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운동은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아직 조금 안 됐습니다. 아, 쟤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연습을 더 한 다음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연습할래? 제가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해요.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직업 마법 지원하게 됐습니다. 엔젤스 파이팅 나오시는 여자 선수들 보니까 좀 외모가 출중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 배명호 선수 타이틀 뺏으러 왔습니다. 아, 당연히 이기겠습니다. 저를 위한 무대다. 뭐 이런 느낌? 아, 저는 구경하고 오셔서 구경만 하고 오셨습니다. 구경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경기 뛰러 오셨잖아요. 잠깐 뭐 한번 연습만 한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엔젤스 히어로즈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엔젤스 파이팅 대표 박호준입니다. 엔젤스 히어로즈는 총 5번의 대회를 통해서 우승한 선수들은 7월 23일 날 엔젤스 파이팅 본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파이팅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레디, 파이트!